성수기 필터를 교체할 멤버는? 아래! 안 돼! 어려울 것 같은데. 빼고, 넣고, 끝. 쉬운데? 아이콘이잖아. 제품의 상단 커버가 열려있습니다. 어, 뭐야? 정수기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? 어때? 시원하네. 나도 할 수 있네. 아이콘이잖아. 이렇게 해야지. 뭐, 여기다가 이런 거야. 어때? 시원하네. 시원해. 잘 나오네. 잘 나와. 괜찮아?
내가 네 휴식이 되어줄게. 내가 너 휴식이 되어줄게. 네. 오케이. 사실 제가 마음에 드는 구절은 여러 구절이 있는데 아까 찍어보니까 아이오닉을 에너지를 충전하는 게 정말 간단합니다. 딱 세 가지인데요. 밥 먹거나 자. 게임하거나 잡니다. 정말 간단한 세 가지. Food, game, sleep. Yeah. Yeah. 굉장히 간단하네요. 네. 남준 씨는 뭐가 있어요? 저도 당연히 그 이제 잠과 잠? 음식으로서 물론 단산을 충전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책이나 책 그림을 보면서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최고의 충전 방법이네. 하지만 저는 면허가 없지만 면허가 아닌 형은 운전하면서도 또 뭔가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습니까? 이 차에서 약간 바깥을 보면서 약간 물론이죠. 현대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채워질 수 있어요. 저는 투어 끝나면은 낚시 스케줄을 항상 잡아요. 낚시? 네, 낚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그냥 저랑 친한 사람들 이렇게 몇 명 불러가지고 이렇게 수소하게 낚시 한번 다녀오게. 그냥 수소한 충전? 남준 씨 어때요? 글쎄요, 저는 솔직히 글쎄요 운동하는 게 가장 큰 충전인 것 같아요. 운동을? 네. 어떤 운동? 필라테스도 있고요, 뭐 웨이트도 있고 2월, 7월이라고 하고 이제 방전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투어를 한 다음에 운동을 해줘야 좀 몸이 좀 풀린다고 생각이 들어요. 어차피 이나 저나 아프기 때문에 맞는 말이네요. 입장에서 더 이상 운전자와 운전 핸들이 필요 없는 기술도 저같이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왔으면 좋겠어요.
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 맞아. 가시죠. 그래 맞아. 계속하시죠. 앞에 웃으세요. 야 얼굴 너무 귀엽다. 아니 왜 웃으세요? 아니 나 얼굴 보고 웃어. 연말에도 바디 프렌드와 함께 10년 더 건강하게 바디 프렌드.